헝그리의 TV. 게임업계 최초로 게임을 하며 완구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색다른 개념의 스마트폰 게임이 출시되었는데요. 바로 바이클론즈 불가사리의 습격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샘스게임즈는 바이클론즈 IP를 활용한 메카닉 액션 RPG 바이클론즈 불가사리의 습격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출시했는데요. 국내 메카닉 완구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바이클론즈를 기반으로 한 이 작품은 플레이하고 소유한다는 개념의 플랫게임 3종 라인업 중 하나로 게임 속에서 특정 미션을 달성하면 로봇 장난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샘스게임즈의 게임 브랜드인 플랩은 플레이 앤 포지스라는 슬로건 하에 게임의 재미 요소와 실물 완구를 소유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즐겼던 캐릭터를 실제로 모으고 컬렉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는 게임에 대한 더 큰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클론즈는 화면 상단의 그리드 칩의 모양대로 따라 그리면 공격이 발동되는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방식인 게임인데요. 그리드 칩이 활성화되면 더 강한 스킬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등 독창성과 전략성이 가미된 액션 RPG입니다. 또한 유물을 모아 클론의 합체 조건을 달성하면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수 있는 막강 파워의 공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클론의 성급을 높여가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시즌4까지의 풀 애니메이션을 게임 내에서 시청할 수 있다는 것도 재미 포인트라고 합니다. 저희 게임 바이클론즈는 영실업의 변신합체 로봇 애니메이션 바이클론즈를 소재로 한 모바일 액션 RPG입니다. 게임의 진행 방식은 공격과 수비가 오가는 턴제 RPG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제시된 특정 패턴을 화면에 전략적으로 그려 공격 커맨드를 입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커맨드 입력의 조합에 따라 콤보 합체가 이루어져 더욱 강한 공격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재밌게 즐기며 소장하고 싶은 완구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독특한 발상의 게임 바이클론즈. 앞으로 유저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게임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헝그리의 TV.